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자, 다음 주 대비해서 업종 대표주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종목 상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최근에 비트코인도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20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추세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상승 추세 유지되니 한 번에 쉽게 잘 안 무너질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의견을 또 제시했었고 지금 현재 보면 다시 20일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줍잖게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한 자들이 한 번 더 빵 치고 가면 이제 놀래서 선물도 있으니까요.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매수를 할 수 있겠죠. 밑으로 여기 빠질 때 이렇게 빠질 때 공매도처럼 매도를 먼저 때릴 수 있는 선물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주가죽을 하락하지 않고 바로 앞전 지지권에서 반등해 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한 번에 잘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강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 버리면, 자,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권역에서 목표치 설정했던 8천만원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지금 6,600만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 7천만원 인근 강하게 얼마나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자, 지금 현재 디카르고라는 종목은 20일 인근에서 30%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일 인근은 진리다. 20일 인근은 진리다. 성공할 확률 훨씬 높다. 여기서 매수하면 성공할 확률 훨씬 높아요. 어떤 기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낸 이란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면 성공할 확률 높아요. 근데 일반인들 아주 강하게 가는 종목 한 번 더 상한가 갈까 싶어서, 이건 상한가 아닙니다만 이런 꼭대기에서 사면 안 돼요. 사자마자 물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20일 인근을 공략하시라. 이것은 팁 2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팁 1부터 팁 5까지 앞전 시간 방송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최신 동영상에 보면 T4, T5까지 방송을 해놨는데요. T2, 20일 이평선 매매 기법.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요. 여기 최신 동영상에 있는 주식 매수 매도 이평선 그리고 캔들 거래량 매매에 관한 매수 매도에 대한 기본 팁까지 나와 있는 여기를 반드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요. 주린이 탈출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현재 머릿속이 약간 주식에 대해서 뒤죽박죽이 약간 돼 있다면요, 명확하게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일 인근에 왔을 때 매수하면요 성공할 확률 높다. 일단 비트코인 그렇게 전망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두산중공업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은 20일 인근 아닌가요? 맞거든요. 자, 질문해주신 쌍화차 대추사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얼쑤! 자, 쌍화차 대추차님의 종목, 두산중공업, 돌파한 시점에서 못 따라갔다면, 자, 눌려주는 여기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니까 어떻습니까? 60일에 가면 튕겨 내려오는 게 지극히 당연. 하지만,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고,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니 추가 상승, 60일 돌파했으니까, 120일 인근에 강한 돌파를 또 한다면 14,000원 인근, 15,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했고요. 조정받을 때 가볍게 조정받으면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다. 20일 돌파한 시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닥터K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했던 종목 뭐가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20일 하나, 그러니까 20일 기법 하나만 적용해도 모질함 없습니다.
자, 60일 하나 제껴놓고 나머지 밑에 2평선 다 깔아놓고 돌파하는 초입에 딱 따라가니까 어떻다?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중공업과 다를 바 없어요. 60일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홀딩. 그렇지 않고 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으면요. 일부 차익 실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돌아서는 상황이니까 한번 승부 스크롤 볼 필요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저항에서 크게 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자, 어떠한 흐름으로 가야 좋은가?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해버리면 베리굿.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자,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자, 뉴스 다 나왔던데.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16만 인근까지도 강하게 갈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좀 밀린다. 밀리는데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아래 윗꼬리 달면서 좀 밀린다. 그러면 일부 차익 실현 하고, 다시 20일, 120일 다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한 여기 구간에서 위에서 차익 실현한 부분 다시 추가 매수 해서 끌고 가도 되는, 자, 그런 흐름. 그러나 너무 크게만 안 밀린다면 조그만 조정은 그냥 이번에 한번 감수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왜? 하락한 폭이 제법 길었습니다. 그죠? 컸고. 그러니까 시장의 상태가 지금 상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홀딩 해도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120일에서 좀 밀리는 모습 보이다가 그대로 끌어당기니까 양호. 셀트리온 32만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중요하다. 셀트리온 제약 말씀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5만 천원. 자,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돌아서는 것 같으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돌아서니 얘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그렇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그렇다면 똑같은 잣대를 댈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여기 저점 구간만 훼손하지 않으면요. 한번 미쳐 날뛰면 셀트리온 제약도 막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적당히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키 맞추기 하려고 할때첫 번째 저항은 16만 4천 원. 16만 4천 원대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박아버리면 no problem. 더 홀딩 17만 7천 원권까지 17만 7천 원에서 조금 밀릴 때 밑에 이평선들 지지하면요. 추가 상승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한 먼저 조정받은 3, 4개월, 3개월 가까이 조정받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한번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지지부진하네, 힘떨어졌네, 차익 실현 잘 했어야 되네. 지금 사고 싶은 생각 없다, 없다, 없다다가 샷딱 하니까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죠? 매매 포인트 퍼펙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리고 공매도 이야기 좀해 주시고, 비트코인도 주식이랑 비슷하냐? 같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같습니다. 효성은 내일 어떻게 되나? 효성은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공매도 이야기 하시니까 5월 3일이죠. 5월 3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지금 하나 재개된 게또 있습니다. 3월 20일, 22일부터 뭐가 재개됐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200에 대한 야간 선물이 다시 재개 상태였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때문에 생겼을 것 같습니까? 야간 선물. 아, 낮에만 하면 되지. 밤에까지 왜 해? 돈 많이 벌려고? 증권사들의 수수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무방비로 너무 노출이 돼 있으면 우리야 자금이 우리 뭐 그죠? 많이 가져 있어봐야 한 100억? 저 제법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1, 2억? 그죠? 더 작게는 몇천? 몇백 아닙니까? 근데 외국인 기관은 몇백조를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완전 무방비돼 있으면 전략적으로 불안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밤에 해외 시장 흔들리는 거 따라서 해외 선물이 아니라 야간 선물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고요. 공매도도 그렇습니다. 공매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불평등한, 불공정한 이때까지 룰로 해왔으니까. 왜? 가제는 개편이라고 빌려주는 기관 입장에서 다 비슷한 기관이나 그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외국인들, 그죠? 아, 뭐 적당히 그래, 알았어. 뭐 빌려줄게. 없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있는지 없는지도 신경 안 쓰고, 그죠? 대충 빌려주고 이자도 막 적당히 해주고, 그죠? 개인은 달라요, 그죠? 근데 그거 이제 재개한다 그럽니다. 재개한다 그러면 일부는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다양한 전략을 더 수립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더 매수가 들어온다.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요. 공매도 없으면 주식에 대한 해칭이 안 됩니까? 주식 선물 있잖아요. 주식 선물. 그죠? 아, 주식 많이 샀으면 주식 선물 반대 포지션 매도로 좀 잡아가면 될거 아닙니까? 그다 그냥 자기들한테도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공매도 나와봐야 뭐 알겠습니다만, 공매도 이제 좀 강화한다 하더라도 규제를. 그러면 또 기존에 공매도 때문에 쏘가리 많이 했던 종목들은 또 조금 주가의 흔들림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열려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열려봐야 알지. 자, 여기도 어서 오시고. 자, 효성 나쁘다 그랬습니까? 효성 강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효성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죠. 자, 아침 방송 여러분들 참 제가 제시하는 종목들 잘만 따라오시면 무료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똘똘한 종목들 잘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보통 그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 무료로 받으실 분,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가입하라고, 그죠? 하려고 할때 그냥 조금 알려줄 듯말듯 하면서 관심 있는 주, 폭등한 3000% 갈 종목, 말만 열면 3000% 갈 종목이라 하는데 3000%가 도대체 몇 배입니까? 30배인데 말만 열면 3000%라 그래서 이상한 애들이 있어.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신문에 한번 두드려 맞더만 이제 3000% 간다 소리는 안 하대. 맨날 3000% 간다 그랬어요. 사람들 현혹하기는 30배가 장난입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한국 조선의 약 날라갑니다. 11.39% 상승. 현대제철 날라갔어요. 이틀 연속 8% 가까이. 그리고 효성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95,000권까지 가지 않을까. 왜? 효성의 자회사들 보유하고 있는 지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저기 위로 날아갔습니다.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TNC 저기 위에 있는데 효성이가 시작도 안 했어. 그죠? 여기 사서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여기에서 앞전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직전 고점 돌파한다면, 자, 대략 봐도 6,000원 상승폭 아닙니까? 6,000원 닿으면, 93,000원, 94,000원권. 그러면, 여기 94,000원권. 전고점 똑 떨어지네. 그죠? 전고점까지 충분히 목표치 한번 가져가 볼수 있다. 여기. 자, 효성이 자회사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반영이 크게 주가에서 안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2차 전지는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무거운 LG화학이
물론 뭐 작년부터입니다만 4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해서 20만, 23만 원 하던 게 100만 원을 넘었거든요. 4배 넘은 거 아닙니까? 8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아니 1년에 4배가 넘었는데 팔고 싶은 생각 안 들겠어요?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 기관 봐요. 쫙 끊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사 들어옵니다만 조금 좀 쉬어갈 빈미를 제공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초강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강세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추세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추세가 무너졌어요. 올라가도 자꾸 여기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럼 한 번에 벙벙벙벙 간다고요? No problem. 아, no. 실수. 한 번에 벙벙벙 치고 간다고요? No입니다, no. 가면 튕겨 내려오고, 가면 튕겨 내려오고 하다가 돌아선다고요? 뭐처럼?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가다가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고, 가다가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고, 이런 막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밑에, 하단은 조금 지지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탄탄하게 보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치고 가도 치고 가지. 지금 현재, 다시 볼까요? 이제 급락 아닙니까? 근데 붕 올라온다고요? 아니다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그죠? 올라가다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다 튕겨 내려오고, 하다가, 올라가도 올라간다. 그러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기간 조정 받을 때, 그 기간 조정 받을 때 여기 하단 깨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요. 이렇게 충분히 한한 달여 정도 기간 조정 받고 난 다음에 빵 띄우면 그때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내일 빵 띄운다 하더라도 당장은 가다가 조금 흔들흔들 할 가능성 높으니까 초단타로 내일 양봉 쓸때 따라갔다가 위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끊어낼 자신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no problem. 아니면 여기 밑에보다 더 빠질 게 있겠느냐 싶어서 들어갔다면 76만 7천원, 76만 여기 77만 원권이죠. 여기 저점 이탈하면 나 그냥 던져버린다라는 각오 있으면 좀 내려올 때 한번 사 보시는 건 no problem. 그죠? 그 대신 깨질 때 확실하게 던질 줄 안다면 그것도 가능하나 초강세 보이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빅3 중에 선택하라 그런다면 저는 삼성 SDI를 선택하겠습니다. 왜? 자, 봐요. LG화학은요 120일도 무너지고 저항권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 120일 무너지면서 간들간거립니다. 오팡 지금 현재 LG와 아까 소송에서도 졌고요. 별로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요. 120일 단단하게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0일 돌파하면 70만까지 일단 열려있는 삼성 SDI가 빅3 중에서는 비교적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 굳이 세 종목 중에 꼭 편입을 해야 되겠다면 삼성 SDI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아까 전기전자, 자동차 종목들까지는 좀 봤는데요. 주도주 성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 자동차가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근 3개월 가까이 삼성전자는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다 했고 강하게 갔고 자 여기 단기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SK 하이닉스는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자, LG전자는 지금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다 조금 시원찮은 모습이고요. 현대차 먼저 무너졌습니다. 기아차 무너질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는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다? 그렇습니다. 철강 조선 건설이 이어받았는데요. 포스코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그와 발맞춰서 조선주들 상당히 최근에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강 조선 건설이 양호할 것이다.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퍼펙트. 그죠? 자, 지금 또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있고, 내년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주 아무래도 수혜 받을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20일 인근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사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챙겨 먹고 다시 사들어간 거또 수익. 건설주도 관심 있게 보시라. 자, 오리온도 질문해 주셨는데, 오리온 앞전에 한 번씩 언급했던 종목이고요. 자, 지금 현재 뭐 박스권, 단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 밑으로만 깨지지 않는다면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목표로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여기 강하게 갔다가 조정 받았고, 올라가도 전고점 튕겨내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할 모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고 올라가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뀐다? 신세계와 같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기 보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빵! 한번더 치고 가는 겁니다. 적당히 뭐 관심 가지는 건 나쁘지 않으나 주도주 성향은 아니다. 주도주 성향은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건 나쁘지 않다. 호텔신라와 같은 종목도 돌아설 것이다. 말씀드렸고, 돌아서고 있고요. 중장기로는 뭐그두 종목 호텔신라와 오리온 정도는 해도 별 무리 없다. 일부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거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인근에 매수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호텔신라 올라갑니다. 우리 처제한테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아로마 마사지 하는 센터에 매니저한테도 호텔신라 하면 된다. 적당히 가져가면 돼요. 기관외국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3년 잔기 적막. 3년을 들고 오고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3년 가져갈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말입니까? 썩 매력적이지 않다. 썩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먼저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지부진해요. 이런 거 뭐, 3년 뭐 알아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자, 최근에 여기서 강하게 갔던 거는요. 유가 연동해서, 전기요금 연동제로 할수 있다. 라면서 강하게 갔거든요. 여기 인근 한번 먹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꼬꾸라지고, 이번에도 상승하다가 아마 이번에 전기요금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전기요금 스탑 그래 버렸습니다. 안 올립니다. 해버리니까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지지부진하게 계속할 확률 높아요. 자, 뭐 지금 질문하신 뉘앙스를 모른 바는 아닙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지금 정도 상태에서 그냥 꽂아 놓으면
아, 배당 수익 정도 노리고 적당하니 가면 되지 않을까? 뭐그 정도 욕심 없으시면 뭐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잘 가는 거잘 잡아서 수익 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 맥쿼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좀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그때가 아마 여기 인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000원 인근인가? 크게 뭐안 움직여요. 얘가 뭐 하는 회사인가 하면요, 고속도로 같은데 통행료 받고 하는 이런 그런 인프라 관련돼 있는 회사인데, 지금은 좀 다르네. 지금은 좀 이렇게 돌아섰으니까 다른데, 뭐 꼬꾸라져 있고 이럴 때, 뭐 흔들흔들할 때, 그때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배당 받으니까 들고 가겠다 하길래 뭐 그러던가 했는데 뭐 박살나고 이제 뭐 본전 비슷하게 와 있습니다. 이제 본전 비슷하게 와 있다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거 봐요. 현대차 닥터K가 4 해가지고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그죠? 이런 게 훨씬 나아요. 그죠? 근데 과연 상승 초입에 잘 매수해서 수익 잘 챙기고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긴 한데요. 저는 그리고 태생적으로 중장기를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와 혼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를 하면 강하게 가다가 이렇게 흔들리고 하면 좀 차익 실현하고 다시 충분히 좀 조정받은 권역에서 다시 줄였던 물량 사놓고 하는 것이 중장기인데, 긴 흐름으로 가져가야 돼. 그냥 이런 거 가만 냅두는 걸 중장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냅두는 걸 중장기로 착각한 것 같다고, 이거 40만 원 간거 그냥 가만 냅둬가지고, 그죠? 신나게 빠지고 20몇 프로, 30% 가까이 빠지는 거 그냥 가만 두들맞고 있는 게 중장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중장기 아니에요. 그죠? 흔들리고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종목이라면 적당히 차익 실현도 했다가 다시 좀 받아놓고, 그렇게 긴 흐름으로 들고 가는 게 중장기지.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중장기가 아닌데, 대체적으로 물리면 아 이거 중장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중장기 아닙니다. 장기 보유 들고 가는 거안 좋다. 아니, 장기 보유로 들고 가는 게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장기 보유 가능한데, 요렇게 흔들릴 때, 저항권에서 흔들릴 때 차익 실현도 좀해 가면서 가시라. 가만 냅두지 말고. 그리고 매수해야 될 시점 오면 다시 매수하는 거. 그렇게 컨트롤도 해 가면서 중장기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만 넋 놓고 있지 마라 이겁니다. 가만 들고 있다가 30% 수익 났다가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를 가는 이러한 방치하는 것이 중장기가 아니다. 그 강조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피보나치로 매수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뭐 대략 보면 여기 되겠죠. 74,000원. 한 여기 정도부터 마지막 또 랠리가 시작됐잖아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적용해보면요, 여기 인근이 한50% 인근 아닙니까? 한번 대보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382 조정 정도입니다. 여기 마지막. 잠깐만, 조금 더 정확하게. 그죠? 한382 정도 조정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더 쳐지면 밑으로 빠지는데, 시장이 돌아서면 뭐 빠지기보다는 또 적당히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더퉁 하고 빠져주면 7만 한 5천 원권 인근, 7만 6천 원 인근까지 빠져도 절반에 조정 뺏기 받은 거 아니거든요. 여기 상승 폭에. 여기 정도 오면 한번 들이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니면요, 오히려 올라타고 난 다음에 이야기 반복합니다만 84,000원 여기를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눌려주고 그때 오히려 가격 더 주고 사면 샀지. 지금 어중간하게 사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 어중간하게 분할 매수해서 한번 사고 좀더 빠져서 여기 내려도 한번 더 사고 또더 빠져서 내려도 더 사고 계속 빠지는 동안 계속 물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보다 탄력적으로 딱 돌아서기 시작할 때딱 사면요. 사자마자 이틀 만에 33%씩 먹어낸다니까요. 현대차 사! 빵! 빵! 던지니까 33%. 그죠? 다시 사! 사자마자 15% 날라갔는데 못 먹었습니다. 토해냈어요. 이렇게 탄력적인 구간은요. 밑으로 꼬꾸라지 있거나 할 때가 아니라 돌아선 상승 초입에서 빵! 빵! 터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도 제가 여러분들께 인증을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다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못본 분들을 위해서 팀 K 수익 공개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틀 만에 현대차 33% 수익 난 끝내주는 수익 현대차 그죠? 계속 매매하던 것만 매매합니다. LG화학 이런 거 그죠? 지금 쳐다도 안 봐요. 그죠? 현대차 33% 수익입니다. 맨날 먹었던 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자, 셀트리온 제약을 68% 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동안 한참 동안 가만 지켜보다가 이제 샷 합니다. 돌아서요. 기다릴 줄 아는 투자. 아니다 싶을 땐 끊을 줄도 아는 투자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요점이 호중이가 여기 38.2%에서 반등하면 더 크게 간단 말이죠. 맞지? 맞지? 그죠? 왜? 조정 작게 받고 가니까.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데리고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현재 상황에서는 딴거 데리고 갑니다. 딴 거. 이거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그냥 상반기 정도까지 그냥 질질질질질 그리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왜? 아니 여기서만 들어갔다 해도 그죠? 저도 여기 인근에서 매수 의견 많이 드렸거든요. 5만원 초반대. 더블 가까이 났습니다. 더블. 그죠? 여기 밑에도 샀을 거 아닙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뭐 그냥 러프하게 80% 가까이 수익 났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예요? 삼성전자인데. 국민연금이 얼마 벌었다 하더라? 50억인가 벌었다는, 아, 50조 벌었다는 것 같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먹어봐야 얼마 먹겠냐 이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분할 해가지고 산다면 여기 올라가 봐야 크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탄력이 떨어진다 싶으니까 안 들이대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이 많이 샀어요. 너 많이 샀는 거 내가 올려주냐? 봐 이러면서 안 올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딴거 들어가겠어요 저라도. 뭐 이런 거 한국 조선하고 이런 거 봐요. 뭐 사니까 날라가는데 이런 거 착착착 모아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지리도 잘안 가는 이유는 던지고 있는데 이거 봐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조선해양 봐요. 사 들어온 거 봐요. 자, 현대제철은요. 이거 쌍끌이 들어온 거 봐. 이런 거 올라갑니다. 이런 게 훨씬 잘 가. 포스코도 좀 들어오다가 요새 좀 주춤합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좀 주춤한 포스코는 차익 실현하고 현대제철로 갈아탄다 그랬잖아. 현대제철 더 탄력적으로 가잖아. 그죠? 이제 올라가는 초입이잖아. 이게 훨씬 잘 가요. 이거 꼬꾸라지가 힘없어요. 피시피시피시거립니다. 왜? 맨날 주구장창 두드려 맞았어. 누가 때리 폈다? 아이고 보나마나지.
연기금 그냥 주구장창 안 팔았겠어요. 50 며칠 동안. 그러니까 안 가지. 그죠? 한달더 팔겠답니다. 가겠어요? 아이고. 국민연금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삼성전자. 자, 여기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 좀 제법 지난 것 같습니다. 일단 녹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조금 더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간단하게 체크하자면요. 다우존스는 지지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는 확률이 더 높다 이겁니다. 그죠? 앞전에 직전 돌파되기 전에 직전 고점을 딱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 어떻게 바뀐다? 저항이? 그렇습니다. 지지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지저항. 지지저항. 그죠? 반드시 한번 잘 익혀보시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스닥이 반등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다? 여기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죠? 여기서 자꾸 60일 인근에서 자꾸 튕겨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추세가 안 무너져야 됩니다. 이렇게 안 무너져야 상승 유지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강하게 무너지니까 무너졌을 때그 저항을 잘못 넘고 있는 나스닥과 잘 지지하고 있는 다우의 흐름은 무슨 이유를 대든 일단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해외 시장 양호하게 끝났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양호하게 추가 상승 더할수 있지 않겠느냐. 국민연금이 한 달간 더 추가 매수에 대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아쉬운 뉴스도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기관 외국인이 금요일 날 강하게 쌍끌이 매수에 들어오는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추가 더 상승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땡큐. 자, 주말인데도 공부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영상 안 보시고 다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차고 엑기스만 모아놨다 생각하니까요,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